나토 32개 회원국 정상들이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을 우려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상들은 먼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포탄과 탄도미사일 수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This is not just a temporary collision of convenience. It is a major strategic shift.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해온 F-16 전투기 공급 절차에 착수했고 내년에도 적어도 60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This new pledge sends an unmistakable message to the world that every NATO member is committed to doing their part to keep the alliance strong. 중국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침략을 돕는 결정적인 조력자라고 비난하며 물자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나토의 첫 공개 비판으로 중러의 군사적 밀착을 유럽 안보 위협으로 인식한 데 따른 겁니다. 이에 중국은 나토가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며 정상적 무역 교류를 방해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在乌克兰问题上，北约鼓吹中国责任，毫无道理，用心险恶。 러시아 역시 냉전 시대에 만들어진 대결 동맹의 본질을 확인했다면서 나토 성명을 평가절하했습니다.